저희 사진 촬영 먼저 진행하고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보시고 지금처럼 서주시고요. 두 가지 포즈를 찍을 텐데요. 첫 포즈는 지금처럼 정자세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크로스로 손 잡으시고 한번 찍을게요. 되셨을까요? 예, 조금 더 할까요? 네, 됐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우입니다. 오늘은 당의 원내대표 맡으셨던 의원님들 모시고 당 안팎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고견 듣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국정감사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직 원내대표님들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호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인영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윤호중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홍근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광원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식 사무총장님, 천준호 비서실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현직 원내대표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현안들과 또 우리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고 충고도 또 권고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무능한 정권이 사정 통치 그리고 이념 선동에 빠져 있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은 작동불능 상태입니다. 우정부 상태라는 표현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고통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반드시 구해내야 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되살려야 합니다. 국가의 내일을 개척하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그리고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세력의 폭정을 바로잡고 또 국리 민복에 당의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이제 16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라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잘못된 국정 운영을 심판해야 국가의 퇴행과 우리 국민들의 불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더더욱 하나가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기대를 심어드려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합니다. 분열은 필패이고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절망에 놓인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희망이 되고 또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 우리 민주당이 해답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바탕으로 단단하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이 아니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해 주신 전현직 원내대표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이 자리를 제가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당 대표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당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통합을 잘 이뤄서 그다음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주신 우리 선배 원내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당대표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민주주의도 위기고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외교도 갈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은 단순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단합하고 단결해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려운 시기마다 당을 잘 이끌어주시고 통합해 주셨던 선배 원내대표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아서 당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절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더 낮고 열린 자세로 의원님들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된 유능한 민주당으로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선배 원내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고요. 점심 식사 하시고 천천히 오십시오. 한 1시 전으로.